우리는 무조건 즉흥이야. 38. 또 맞췄죠?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오름에 오릅니다. 저번 주에 제가 그 내기를 다 이겨가지고 제가 오름 선택권이 있었는데, 오름을 어떤 오름을 가면 좋을까 하다가 날씨가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, 날씨가 안 좋아도 좀 예쁘게 볼 수 있는 오름 찾다 보니까 안돌 오름으로 오게 됐습니다. 아, 이게 비 안 온다고 했는데. 제가 혼자 가면 좀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게스트를 한 명 불렀습니다. 우리 자랑스러운 제주 MBC의 그 정희영 기상캐스터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주 전 지역에서 맑고 쾌청하겠는데요. 오늘 안도로는 가는데 기분 어떠세요? 기분 좋아. 약간 너 쪽으로 해온다. 그래. 오. 날씨 오죠. 사실 나 운동화 없어. 날씨 오죠. 살 지금 빼고 있어? 야식을 안 먹으려고 하고. 당연하지. 그 술을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.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? 너는 그러면은 편집장 TV 켰어? 거의 그만해. 그 배로 피아노 칠 수 있겠네? 누나도 먹을 거 좋아하잖아. 나 먹을 거 진짜 좋아하지. 근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야, 대체? 운동하지. 운동을 한다고? 나 원래 그 땀 빼는 거 싫어하고, 막 이렇게 운동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,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하니까. 그리고 건강하기도 해야 하고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해. 뭔데? 나 매일매일 그래서 댄스 학원을 다니면서 춤을 일단 추고. 아, 댄스 학원 지금도 다니고 있어? 지금은 잠깐 쉬고 있어. 아니 그것도 있잖아. 뭐. 우리가 또 그래도 보여지는 직업이잖아. 그치. 난 또 기상캐스터 그 방송에 계속 매일매일 나와야 되고. 맞아. 나도 이제 사람들 앞에 계속 서야 되고. 근데 이게 살로 인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겨. 너는 확실히.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? 아, 난 좀 약간 잘 준비를 해가도 내가 이제 뚱뚱한 모습을 보이거나 좀 그런 뭐냐 이런 우둔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. 그러니까 나를 다시는 안 써주겠다. 그러니까 내가 약간 약간 좀 스마트하고 이런 깔끔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나를 계속 써줄 건데,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써주지 않을 것 같다. 이런 생각들이 너무 드니까 그 전에 그래서 계속 뭐 스트레스도 받긴 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. 운동을 해야 된다, 약간 살을 빼야 된다.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먹게 돼. 아, 자존감이 떨어지는구나. 남들 앞에 섰을 때 그런 모습이 약간 그런 게 있지. 나는 그런 것보다 옷이 안 들어가. 나도 그래. 나는 있는 옷이 한정되어 있어. 그리고 방송에 입고 나오는 뉴스에서 하는 옷이 내 옷이 아니야. 아. 어디서 이제 빌려주셔서 있는 옷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사이즈가 거의 동일해.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방송국이 돌아가면서 의상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. 그래서 그거 막 입으려면 살을 빼야 돼. 그러면 약간 그것도 있네. 보여지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,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, 그 옷들을 입으려면 어쩔 수 없이 빼긴 빼야 되네. 그치, 어쩔 수 없이 빼긴 빼야 돼. 아니, 그러면 실제로 살이 쪄가지고 방송에 그 입어야 되는 옷이 좀 끼거나 이런 적이 있어? 진짜로? 그거 안 입고 다시 다른 걸 입었어. 지퍼가 안 올라가는데. 지퍼가 안 올라가는 거고. 아침에 이렇게 지퍼 이거? 와, 이거 뭐야? 진짜 예쁘다. 진짜 나 오름 진짜 엄청 오랜만에. 와, 근데 진짜 이쁘긴 하네.
지금부터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. 여러분 시설물 관리 꼼꼼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. 민수 자존감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네. 맞네. 어 맞아. 어, 그러네. 나는 계속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타인이 날 봤을 때 아 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막 이런 건가? 좀 갑자기 위축되는 거야 마음이? 엄청 위축돼. 그 이게 확 올라갔다가 확 위축돼. 그럴 땐 방법이 있어. 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. 얘 뭐야? 타로 선생님이야? 이거 뭔데? 그건 뭐야? 내가 무슨 카드를 뒤집었어? 너 어떻게 말해줬어? 너 어떻게 막 어떻게 그 얘기를 갑자기 해줬어?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. 나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. 근데 나를 좋아해준 사람한테 가면 어. 마음이 좀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. 어 맞아. 어. 그걸 내가 맨날 그 개 앞에 가거든. 우리 강아지 앞에. 나를 너무 좋아해. 마치면 그냥 바로 강아지 앞에 가가지고. 강아지가 뭐라고? 우리 블루베리. 오빠 고생했어요. 이렇게. 그렇지. 잘했어. 하,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보상심리가 있잖아. 그래가지고 어제도 러닝하고 나서 삼계탕 먹었어. 너무 맛있는 거야. 운동하고 나면 보상심리가 있어? 보상심리가 있지. 왜? 몸이 힘드니까. 나는 반대인데? 막 쓰러질 것 같아. 다리 후들거리고. 그 정도로? 어, 그게 진짜 운동이지. 근데 무슨 갑자기 뭐 먹을 뭘 먹어. 하, 하 하면서 핸드폰 싹 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싹 본 다음에 전혀. 그거 아니야? 그건 운동한 게 아니네. 너 운동하는 척 했네, 여태까지. 와, 근데 진짜 큰 걸 배우네. 어, 운동하는 척을 했네. 그거였네. 앞으로 우리 먹고 민수는 운동하는 척을 하지 맙시다. 안도로른 등반 완. 그 낮은 오름인데 풍성히 하다. 뭐야? 왜? 청량한데? 왜? 원래 물 이렇게 먹어? 어. 이렇게? 시원하다. 오, 지금 여기까지 시원했어. 아 진짜? 자기만 다 먹고 이런 거 먹으면 운동하고 나서 먹으면 죄책감 안 들어. 아 나는 이런 걸 먹든 저런 걸 먹든 죄책감이 아예 안 들어. 교수님 저희도 그 훈련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? 호랑이가 되고 싶으시군요. 네. 그러면 따라오십시오. 일어나!